그 홍제 일동의 꿈다라 어디다가 장소 잡으셨나요? 7월 달까지 일단 본연산에 편성할 수 있도록 지금 홍제 전철역에 있는 3번 출구에서 가까운 유휴 공간을 활용해서 이전하게 지하예요? 예, 맞습니다. 지하 아니라고 그랬잖아요. 1층입니다. 회장님, 내가 그거 예. 개인적으로 말씀드릴 때 서울시에다 예. 알아보니까 아예 올라오지도 않고 27억을 어떻게 추경에 초선이 잡을 수 있어요? 아, 추경은 어려웠었고요. 그러니까요. 본예산으로 추경은 본예산으로 하려고 지금 시의원님하고 여러분을 만나고 있습니다. 근데 그게 어렵다 네. 그러고 아예 거론되지도 않는 데인데 이미 그 자치 행정과에서는 그 새마을이 들어가는 걸 수리비를 뭐 5억 2천 아니 5,200만 원 잡았더라고요. 그러면 아이들을 쫓아내겠다는 얘기예요? 내가 청장님하고 그 단독 면담했을 때도 그 주변에다가 얻은 다음에 추진을 하겠다고 했는데 왜 8월에 그럼 아이들이 어디로 가요? 수리비 5,200만 원 그거 삭감할 거예요. 그 과장님 알아서 하세요. 네? 아이들은 표가 안 되는 아이들이라 그렇게 방치해두는 거예요? 어떻게 그렇게 행정을 할 수가 있어요? 일단 나가라는 거 아니에요? 8월 때까지 그럼 아이들을. 일단 추경에는 한번 반영을 해서 설계기라도 넣었었는데 아마 과장님이 예. 그런 정도라면 예. 말씀 잘하셨어요. 예. 그러면 추경에 잡아야 예. 될 거 아니에요? 그러니까 멀지 않는 그 근처에다가 마련을 꼭 해주시고 그 예산을 내일까지 한번 주세요. 그렇지 않으면 저기 여기하고는 상관없지만 자치행정과에서 예산을 수리비 예산을 5,200을 잡았더라고요. 그거 저기 청장님한테 말씀드려갖고 삭감할게요.